천진난만한 아이들, 뛰어노는 물고기, 자그마한 조각배, 까마득한 수평선.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보낸 시간은 가난하기 그지없었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가족과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작품에 묻어나옵니다. 서로 완전히 끌어안아 일체가 된 두 아이의 모습을 담은 이 작품은 은지와 중 유일하게 화면 위에 대향이라는 호를 새겨 넣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면서도 왠지 모를 슬픔과 애절함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황소가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울부짖는 한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황소의 얼굴만이 크로즈업 되었는데 포효하는 듯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에 강렬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누런 소가 끄는 수레는 엄마와 두 아이가 타고 있고 아빠는 의기양양한 자세로 한 팔을 지켜든 채 황소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섭은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1956년 생을 마감했습니다. 끝없이 훌륭하고 끝없이 다정하고 나만의 아름답고 상냥한 천사여, 더욱 힘을 내서 더욱 건강하게 지내줘요. 나는 우리 가족과 선량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진실로 새로운 표현을, 위대한 표현을 계속할 것이라. 내 사랑하는 아내 남덕, 천사, 만세. 만세.